다음 주에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. 본부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일단은 뭐 삼성전자가 역시 뭐 관심을 가장 많이 받았고, 네. 자, 이러면서 이제 다시 주도주가 반도체 쪽으로 올 수 있을까? 이런 기대나 이야기들, 질문들이 많습니다. 일단 두 가지의 좀 꺼름직한 부분이 있죠. 그런가요? 일단 첫 번째는 하필 금요일날. 네. 일단 이 출발이 만약 월요일날 나왔더라면 굉장히 또 많은 힘들이, 또 많은 관심들이 이어져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는데 금요일날 또 강세가 나오다 보니까 주말 사이에 또 냉정하고 차분하게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고민을 하실 그러니까요.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.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의 상승세가 과연 나올까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는 것은 사실이고 두 번째는 사실 이제 단독 보도 내용이었습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납품을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는 것은 단독 보도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담감이 주말 사이에 또 어떤 뉴스 플로우를 가지고 나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저는 다음 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일단 두 가지의 조금 깨름직함은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외국인의 수급이 정말 오랜만에 시장에 그러니까요. 들어왔다라는 네. 거죠. 결국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현재 위치에서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수급, 그러니까 돈이 필요했죠. 근데 이제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 편이 아니게 된 지가 꽤 됐습니다. 네. 그러면 결국 우리가 믿어야 될 부분은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언제 어느 강도로 어느 섹터로 들어오는지였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반도체 IT의 삼성전자의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이 반응을 한 그러한 첫날이기 때문에 네. 저는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을 좀 보시면서 우리가 다음 주 전략을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일단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은 수급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일단은 대형주로 수급이 오늘 몰렸습니다. 삼성전자로 하나 몰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 말도 많고 여러 가지 이 뷰가 좀 엇갈렸었던 뭐 2차 전지라든지 네.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이제 거래 대금이 또 끊기는 네.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죠. 그러면서 이제 이 반도체 관련한 그 순환매가 테마주들이 굉장히 또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대형주 어느 기업에 이제 이 자금이 집중이 될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그에 따라서 낙수 효과를 좀 받을 수 있는 저는 테마주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일단은 뭐 금요일이긴 하지만 삼성전자 관련된 소식 또 삼성전자의 공식적인 입장도 나와야 되고 그런 그렇죠. 것들을 좀 확인해봐야 되기 때문에 주말 사이에 또 다음 주에 어떻게 이야기가 나올지를 확인해보면서 반도체 쪽의 흐름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시장, 다음 주 월요일이나 뭐 다음 주 전반적으로 우리가 볼만한 섹터 업종은 어떤 거 보세요? 일단은 반도체 안에서 이제 승부수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. 그 기준으로 본다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오늘 좀 움직이긴 했지만 네. 그동안에 강했던 쪽이 계속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. 네네. 뭐 반도체 후공정 쪽에서는 하나 마이크론이 그리고 이제 디자인 하우스 쪽에서는 뭐 가온 칩사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. 저는 오늘 또 이 PCB 업체들의 상승세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뭐 대표적으로는 뭐 심텍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실 것 같은데 일단 이 PCB 같은 경우에는 AI라든지 DDR5 관련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특히나 오늘 또 한 군데에서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DDR4의 단가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. 그런데 DDR5의 단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PCB 관련 업체 중에서도 DDR5의 비중이 많은 기업들이 시장에 조금은 더 강한 관심을 저는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네. 또 이쪽에서도 결국 이제 엔비디아 향해 수혜를 얼마만큼 받을 것인가 네. 이 부분이 또 투자자들의 가장 큰 관심도일 거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저는 PCB 업체들의 흐름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때가 이제 드디어 좀 되지 않았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PCB 쪽에, 기판 쪽에 또 그중에서도 DDR5 쪽에 좀 비중이 있는 그런 종목들을 잘 찾아보셔야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내일 네. 월요일 시장이죠. 월요일 시장에서 개장할 때 시초가에 저희가 공략해 볼 만한 종목으로는 어떤 거 보세요? 일단 저도 PCB 업체 중에 하나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. 일단 TLB라고 하는 TLB? 기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. 일단 D램, 특히나 이제 DDR5 관련된 매출이 이제 계속해서 성장하는 기업인데 일단 이 TLB의 최근에 이제 매출 구조를 놓고 보면 가장 크게 성장한 부분이 바로 DDR5이기에 DDR5의 단가가 올라간다? 그러면 당연히 다가오는 3분기 혹은 4분기 혹은
길게 봤을 때 하반기와 내년에 이 TLB의 실적 성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저는 보일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뭐 기존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즈 외에도 이제 AMD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고객사로의 이제 제품들을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 기업이기에 저는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점을 이제 체크를 해본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이 TLB도 한번 더 좋은 시세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사실은 올해 2분기죠. 그러니까 이제 한미반도체라든지 이수페타시스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이 관심을 받을 때 PCB 업체들도 같이 따라 올라오긴 했습니다. 하지만 이제 조정이 나올 때 이 그들보다도 조정의 깊이가 좀 깊었었거든요. 네,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결국 DDR5의 가격이었어요. 그런데 이제 그러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지금 저는 그 무엇보다도 그 다른 기업들보다도 TLB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기업 중에 하나다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그렇다면 TLB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낙폭이 어느 정도 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만회할 수 있는 가격 전략 어떻게 저희가 잡으면 좋을까요? 일단 TLB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래량이 좀 들어왔죠. 그러니까 뭐 오늘 대다수의 반도체 관련 기업들 뭐 TLB뿐만이 아니고 오늘 이제 상승한 종목군들 웬만해서는 거의 이제 반도체가 반도체였죠. 많고 또 이제 거래량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 가장 큰 거래량이 들어온 기업들이 많은데 저는 그중에서 장기 이평선이라든지 어떠한 특정한 좀 매물벽을 좀 넘어서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쵸. 왜냐하면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강하게 움직이면 그쪽으로의 수급 쏠림이 강하게 나타납니다. 그러면 그 외에 작은 금액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기업들이라고 한다면 매물벽이 좀 두꺼운 기업들보다는 매물벽을 미리미리 좀 소화한 기업들이 훨씬 더 저는 유리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. 일단 TLB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가 형성된 위치가 굉장히 인상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최근에 고점도 넘어서는 위치, 그리고 동시에 이평선들을 모두 돌파하는 위치에서 지금 종가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월요일날 만약 갭상승 출발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이제 보합권에서 출발을 하면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은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이 기업의 장점 중에 장점이라고 한다면 손절을 해야 하는, 그러니까 우리가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구간이 명확하게 보입니다. 그렇네요. 최근에 이제 저점이라고 하는 22,000원대가 무너지게 되면 사실은 이 가격대 위로 올라오려고 계속해서 이제 노력을 하다가 올라오는 거거든요. 근데 이 가격대 밑으로 내려온다? 그러면 또다시 새로운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 정말 또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22,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손절하셔야 된다. 그리고 이제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올해 7월 달에 기록했던 고점을 한 번 더 돌파해줄 힘을 저는 가지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. 지금 삼성전자도 이 힘이 다음 주에도 지속이 되면 정말 강하게 한 번 더 치고갈 수 있거든요. 그렇게 되면 관련 소부장, 중소형 개별주 저는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. 32,000원 목표가 제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TLB를 다음 주에 저희가 시초가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으니까요. 시청자분들 잘 관심 있게 관심 종목에 넣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오늘도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한 주 고생하셨고요.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